i7 9700 카피레이크 리프레시 에즈락 B365M 프로포 램은 16기가 2070 듀얼 860에 뭐 500기가 그리고 361 칼리스토 하이퍼 700 바이크 스케일 자 오늘 9700 리뷰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파워는 근데 특가해도 얼마 안될 텐데. 벌써부터 이런다. 끝. 쉽네요. 화면 뜹니다. 전력 제한 해제를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들어가는지나 보자. 와, 메뉴가 몇개 없어. 이게 지금 보니까 메뉴가 몇개 없어요. 끝이네. 아, 기다려봐요. 돼. 돼. 되는 것 같은데? 아, 하나 더 넣었다. 켜지는데? 메인보드 온도 센서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배그 한번 깔아봅시다. 네. 배그를 깔아봅시다. 자, 전력 제한 해제가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할게요. 일단 프레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i7 97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K 아니고 그냥 9700이에요. 그래서 요 제품이 전력 제한 해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 제한 해제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프레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 논케이도 전력 제한 해제 되는 거고,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해제가 된다면 이제 9600K는 이제 그 Z보드 살 필요가 없는 거지. 되면 K 살 이유가 9700K를 살 이유가 없어지죠. 9900은 그 맥스 클럭이 4.0이야 8코어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9700K만 해당이 됩니다. 안 되는 건 메인보드 바꿔도 바꾸면 되죠.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프레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K 같은 경우는 차이 있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현재 전력 제한 해제를 제 값을 다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어. 현재 에어컨 틀어져 있고요. 23도입니다. 싼거 하면 돼요. 자, 일단 옵션을 현재 여기 달려있는 그래픽 카드가 2070이거든요. 일단 풀옵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산호. 지피유 로드율이 98%네요. 지금 병목 현상이 아예 없습니다. 프레임 잘 봐두세요. 110까지 내려가는 걸 봤어요, 방금. 104, 88, 80. 80까지 왔습니다, 80. 아, 부트캠프.
산호.. 아니 프레임 차이는 어디 가든 별 차이 없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봤는데 86, 85, 82, 70, 66. 66까지 왔어요, 방금.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와, 저, 보이냐, 저거? 아, 미쳤다. 어, 씨발. 죽겠다, 저기 가면. 자, 프레임 보세요. 조금 살아야 돼. 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멀리서 내렸습니다. 총 없어? 진짜로? 정말 총 없는 거야? 와, 실화냐, 진짜. 권총 하나 있는 거. 강하다, 씨발. 총이 없어. 110 정도까지도 떨어지네요. 그래픽카드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프레임 드랍이 지금 그래픽카드 때문인 것 같아요. 스크스네. 총을 줘도 꼭 이런 걸 줘요. 배그가 생각, 오씨. 아, 놀래라, 아. 잠깐만요. 일단, 한 게임을 더 틀고, 최적화 옵션으로 해볼게요. 일단, 66까지 떨어지는 걸 봤어. 평소에, 그러니까 100프레임 정도까지 지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래픽카드가, 저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2080Ti가 아니다 보니까, 테스트가 조금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 내려볼게요. 4울트라로 변경할게요. 이렇게 하면 프레임 존나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산호 아이킬 못해. 응. 자,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77%, 81%, 86%. 그래픽 로드가 풀로드까지 거의 안 나오죠. 지금 이게 사실상 지금 CPU 다 끌어다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아, 가긴 가네. 그래픽 카드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옵션 타협하면 풀로드가 안 나온다는 거는 거의 다 끌어다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프레임하고 전력제한 해제를, 아, 전력제한을 걸어놨을 때 프레임하고 비교를 하면 돼. 그러니까 잘 봐두세요. 최저가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봐두면 돼요. 190, 189, 180, 74, 62, 40, 30, 30, 37! 37까지 봤어요, 방금? 28, 24, 110, 105, 104, 97, 93, 93! 93, 93. 93! 78, 73, 69. 아, 엄청 떨어지는데요. 아, 씨발, 아! 어떤 새끼인 거야. 오, 새끼 잘 걸렸다. 아, 아,
주먹으로 죽였어. 아씨. 자, 봤죠? 예, 네, 이 전력 제한 걸어볼게요. 온도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에어컨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온도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일단 지금 계속 온도 잘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저걸로 봤잖아. 전력 제한을 걸고 해봅시다. 이게 풀리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9700K는 전력 제한 해제를 하면 최저 프레임 방어가 차이가 아예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0.2 가지고 프레임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는 좀 비현실적이고, 그 전력 제한 해제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일단 지금 비보드인데 비보드로 전력 제한 해제가 적용이 되는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9700K랑 유사한 성능이 나오는지의 여부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되게 동시에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다시 갑니다. 자, 현재 옵션. 자, 최저가 옵션입니다. 최저가 옵션. 그래서 다시 부트캠프로 떨어져서 프레임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확인할게요. 자, 부트캠프로 다시 가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마음이 좀 가네요. 이건가? 아, 이거구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프레임 낙폭이 거의 똑같아요, 그죠? 안 되는 것 같아.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9700K는 이런 데 떨어져도 저런 프레임이 안 나와요, 내가 봤을 때는. 저 정도는 아니야.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씨, 못 죽였다. 풀옵션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고 프레임은 그래도 그게 있는데, 최저 프레임이 사실 그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거든. 최저 프레임이 근데 방어가 지금 안 돼요, 지금 보니까. 9700K는 체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차이를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 얘는 지금 차이를 안 보여, 지금. 그니까 비보드에서 전력 제한 해제가 안 되는 건지, Z보드에서 아니면 9700이 전력 제한 해제가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Z보드에서 전력 제한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게 있어요. 의미가 왜 없냐면 9700하고 9700K의 가격 차이는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니까 Z보드가 없더라도 의미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Z보드를 살 거면 9700K를 사는 게 맞아. 이따가 저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9700K 영상 테스트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부트캠프 다시 가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9700K 리뷰 했잖아.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전력 제한 해제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비보드로는 전력 제한 해제가 안 되는 거야. 비보드로 안 되는 건지 Z보드로 안 되는 건지 뭐
아, 그러니까 비보드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CPU가 논케이라 그런 건지 뭐 하여튼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결론은 안 된다야 지금. 중요한 거는 결론이 안 된다로 끝난다는 거죠. 뭐야, 부트캠프 아니야 여기? 왜 낙하산이 없어? 아, 있구나 이건. 아, 씨발. 자, 일단 지금 대충 봤고요. 방금 네가 날 죽인 거야, 지금? 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게 제가 그때 했던 거예요. 예. 이게 제가 했던 건데요. 한번 보세요. 이쪽인가 보다. 야, 한번 보세요, 이거. 이게 오른쪽 거 보게 되면 프레임이 있죠? 존나 안 내려가요. 아무리 레모버가 돼 있더라도 존나 안 내려갑니다. 이 프레임 보시면. 프레임이 진짜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최저 프레임 방어는 결국 CPU로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픽 카드가 일정 이상 되면. 지금 로드율도 60, 70몇 프로밖에 안 돼. 이쪽에. 지금 잘안 보이는데. 66%, 67% 이래요. 보시면 이 로드율이 얼마 안 나오잖아요, 지금. 프레임이 안 떨어져요, 보시면. 이제 제가 140 거의 못본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비보드로 리미트 해제가 안 된다는 걸로 나는 결론이 날것 같은데. 0.2 클럭 갖고 이런 결과를 만들긴 쉽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딱 봐도 티 나죠? 지금 클럭, 이 프레임의 차이 나는 거. 얘는 지금 110 이렇게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 보니까. 아까 인게임에서 산호기였긴 하지만, 이 프레임이 110, 100, 막 이렇게까지도 떨어져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안 떨어져. 솔직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자, 오늘 i7 9700에 비보드를 매치해서 전력 제한 해제가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력 제한 해제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2 클럭 가지고 프레임이 뭐20프레임이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나는 좀 솔직히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Z보드로 된다고 치더라도 9700K랑 9700은 사실 큰 그게 없어요. 큰 메리트가 없어요. 가격적 메리트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700은 살만한 메리트가 비보드를 쓰지 않는 이상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보드를 구매하셨거나 H보드를 구매하신 분들이면 요거를 끼워볼 만한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Z보드가 아니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9700K랑 비보드는 매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는 가격이 9700K랑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전력 제한 해제가 됐으면 대박인데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리뷰한 저 영상과
프레임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입니다. 유의미한 차이를. 아, 파스 돌렸을 때 전력 얼마 먹는지 보여줄게요. 그래서 요거는 살 필요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파스 돌렸을 때 전력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량 차이가 없으면, 전력 소모량 차이가 없으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내가 봤을 때는 안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돼요. 현재 지금 순정 상태입니다. 순정 상태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여튼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순정 상태입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존나 적은데 이거 봐봐. 이거 96W 나오는데 패키지가 96W가 나와버리네요. 좀 되게 적은 것 같은데. 아, TDP 65라고요? TDP 언제 믿은 적 있어? 나 TDP라는 거 믿어본 적 한 번도 없어. 어느 시점 이후로. 이제 여기서 95W 나오면 전력제한 해제 안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나보고 오차범인 것 같아서 글로벌 시스테이트하고 서멀 스로틀링 관련된 항목을 다시 켤게요. 스피드 시프트하고 순수하게 전력 제한 관련된 부분만 적용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스테이트 때문일 수도 있어. 오차 맞네. 자, 이거 보니까 적용 안 되네. 자, 보이죠? 이거 95야 그대로. 자, 글로벌 시스테이트하고 스피드 시프트를 끄니까 그대로 95W 나오네요. 그러니까 스피드 시프트랑 글로벌 시스테이트 때문인 거지 그 전력 제한 해제가 먹힌 게 아닌 거야. 지금 전력 제한 해제하는 그 항목은 그대로 넣어두었거든요. 글로벌 시스테이트랑 스피드 시프트가 빠진 만큼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 오늘 어쨌든 이렇게 테스트까지 다 끝냈는데 9700의 비보드는 전력 제한 해제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전에 105W가 찍혔던 거는 글로벌 시스테이트하고 스피드 시프트 때문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비보드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보드로 안 되는데 그러면 9700K랑 9700은 값 차이가 얼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비보드나 비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비보드나 H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요거를 사야 될 것 같고요. 새로 사시는 분들은 요걸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예산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요걸 사는 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되시는 분들은 K랑 Z보드 가시고, 안 되시는 분들이나 B보드 또는 H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요거를 가도록 합시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9700K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프레임 차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였고, 그래서 저는 이거 안 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9700 작업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조금 했었는데 조금 실망스럽네요. 하여튼 유감스럽게도 이런 결과를 보여드리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 아, 진짜 우리 딸쟁이들 구독 좀 안 누를 거야 정말. 눌러줘 좀 팍팍. 고맙습니다.